네, 안녕하세요, 리씨입니다. 오늘 화이트데이 프로포즈 콘서트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해드릴 이벤트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그 10년 전 불륜도 오징어 이엔을 제가 10년 만에 불러봐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 그게 이제 저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벤트고요. 김용필. Well, it sounds younger to hear it from Rich, and it's really intimate to hear a good old pop, which is easy on the ears. These are the songs that Rich used to enjoy singing. All right, Rich, what are the reasons of performing these songs? 예전 7080때 유행했던 노래를 저희가 이제 메들리로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러닝타임이라 해서 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열정적으로 그냥 땀 흘리시면서 연인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the running time. The concert surely is getting more and more heated. And now it's time to hear Rich's new song, right?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작년에 좀 힘들었던 그때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찾다 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라는 노래를 제가 만들게 됐고요. 흔히 연인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종합해갖고 이제 그 상황들이 힘들다, 너 때문에 힘들다, 이제 그런 게 표현하는 그런 노래. MC Sniper, who's a close friend of Rich, came to the show and congratulated Rich.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팝센서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에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고, 저 리치도 팝센서처럼 오래오래 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